2020 신한은행 서울 KRPL 시즌 2 6회차 경기를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시은입니다. 해설위원 김대겸입니다. 해설위원 박인재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지난 목요일 경기 시작 전에 목요일 경기도 많은 분들께서 찾아와 주시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네요. 뭐 훔쳐가고 가져가고 뺏어가고 정말 죄송합니다. 네,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사과드립니다. 아, 곤규님이 되셨군요. 네, 85살이고요. 아. 네, 여왕님도 아니고 85살인데 곤규네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방금 확인해 볼 수 있었지만 곤주님도 되셨지만은 이제 이동욱 씨라고 또 이제 적어주셨어요. 아, 많이 더듭네요. 아, 그 이라는 단어가 나오기까지 이제 5초가 걸렸습니다. 지금 죄송한데 그 맨 위에 거 아래 거 보여주려고 가운데다 그냥 넣어놓으신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전략적인 취업풀 이런 거 굉장히 환영합니다. 오셔서 재밌게 즐기세요. 네, 항상 뜨거운 상황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목요일 경기에 또 많이 찾아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전반적인 진행 방식부터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6회차 경기를 찾아뵙게 되었고 8강 플리그의 절반 정도를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8강 플리그가 이제 조금씩 윤곽이 나오는가 싶었는데 지금 또 판도가 바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오늘 경기에서 또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도 중요해지겠죠. 특히나 지난 일요일에 있었던 경기들 때문에 중위권이 더욱더 혼탁해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락스를 제외한 다른 프로팀들이 그 경기를 보면서 행복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금 상황도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파이트머니도 점점 쌓이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포스트 시즌이 조금씩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포스트 시즌 상금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여전히 파이트머니가 많은 팀들이 욕심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준비한 지갑보다 조금 더 큰 지갑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엑스플레인의 상황이에요. 아직 내 지갑은 여유 공간이 있다, 더 꽉꽉 채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지가 있는 거고 지금 전승을 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엑스플레인이 또다시 승리를 가져가게 되면 이제 뭐 단독 1위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지난번 락스와 너트마이트 결국 이게 그때도 챔피언 더비다라고 이렇게 맞아요.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 챔피언이 좋은 경기력을 뭐 애결 끝에 보여줬었고 그러면서 SJ도 그렇고 게임 코치도 그렇고 갑자기 뭔가 상황이 좀 바뀌었는데 하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개의 프로팀만 좋아할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이번 시즌 사실 아마추어 팀도 충분히 프로팀을 상대로 그렇죠. 할 수 있는 시즌이라고 봐요. 여느 때보다도 더 치열할 것만 같은 현재의 순위 상황 짚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준비된 매치업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목요일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에이스 결정전을 보고 있는데 오늘 이 1경기가 11경기죠. 그러니까 팀 시크릿 대 엑스플레인 정말 애결 많이 했던 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좀 애결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뭔가 부족함을 채워야 되는 팀들도 있는데 엑스플레인 오늘 승리하면 전승 행진하고요. 네. 그다음에 레볼루션도 오늘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패배하면 전패로 갑니다. 쭉쭉 패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대를 모았었던 팀들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더 많은 관심과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조금씩은 해볼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께 현장 관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7시, 일요일은 6시 선착순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 관람객 전원에게 저희가 또 이제 인게임 아이템 쿠폰을 드리고 있잖아요. 오셔서 이 쿠폰을 받아가시면 굉장히 썰썰하실 겁니다. 그리고 노래 쿠폰도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공연도 그럼요. 펼쳐지고 있어요. 그 쿠폰을 대부분 소진했는데 아직 소진을 못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러한 소진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언제나 저희 이 자리에서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또 평일에도 많이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화려한 볼거리들이 가득한 KRPL 현장에 많이 찾아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매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경기를 준비 중인 양 팀의 선수들을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팀 시크릿의 선수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팀명만큼이나 뭔가 비밀 속에 꽁꽁 실력을 감추고 있는 그런 팀이고 언제든 반등해서 상위권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씩 그 비밀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워낙 인지도가 있는 선수들, 일명 밸류가 있는 선수들이 좀 포함이 돼 있어서 기대를 모았었는데 약간 아쉬운 부분. 그런데 드디어 옥시트 선수가 이 현장감에 적응을 하고 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팀에게는. 자, 과연 연승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을지 기세를 올릴 수 있을지가 궁금해지는 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다시 한번 애결을 가게 된다면 이 양 팀의 또 이제 애결 주자에 대한 그런 시나리오들이 그랑프리에서 만나보실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또 뭐 리벤지 매치가 성사가 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재미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만치 않은 상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단독 1위 팀 엑스플레인의 선수들 만나보시죠. 기세가 정말 좋죠. 그래서 물론 정말 강력한 팀들과의 매치는 아직 남아있는 상태지만 계속해서 전승을 가고 특히나 이 성혁 선수의 지갑을 화이트머니로 점점 두둑히 채워 나가고 있거든요. 이거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네, 평균 순위들이 굉장히 좋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데 언급해주셨던 것처럼 사실 이제부터 이 다음 매치가 프로팀 3연전이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선 승수 쌓고 전승 간 다음에 그 다음에 프로팀을 준비한다면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서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즈 선수가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던 것은 뭐 김대겸 해설위원의 머리일지 네, 아니면 성혁 선수의 지갑일지 네. 네, 다소 물어보고 싶은 네, 상황입니다. 보니 선수는 끝까지 열심히 엄지척을 해주는 이러한 자세 너무 보기 좋네요. 아, 그런 성실함 덕분이도 엑스플레인이 86%나 지금 획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승부 예측은 아무래도 이제 스피드전이 올라오고 있는 엑스플레인의 이 본선 기세 이게 약간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랑프리에선 이 양 팀이 굉장히 좀 치열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좀 게임을 주고받는 그런 양상이 좀 펼쳐졌었습니다. 네. 혹은 팀내 인지도를 생각했을 때 본인 선수가 지금 전체적으로 압도적인 인지도거든요. 네, 여러 이유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승부 예측을 많이 받은 걸 수도 있고요. 다행히 뭐 오늘은 예, 평범한 비교적 평범한 트랙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팀 시크릿의 선택들을 한번 볼까요? 일단 첫 번째 사이클에서 팀 시크릿이 살짝 한 발 빼는 듯 싶었으나 대윤지를 두 번째 사이클에서 픽을 해주면서 오히려 엑스플레인에서 이제 도야수 쪽으로 살짝 틀어주면서 굉장히 이것도 치열하게 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엑스플레인은 또 성혁 선수가 타고 있는 카트바디에 비해서 항상 좀 좋은 성적을 보여준다 말씀드렸었는데 성혁 선수 조금 운동장경에 강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축축하면서 마지막 라운드 갔을 때는 성혁 선수까지도 순위를 좀 제대로 탈 수 있는 약간 트랙들을 선택해주면서 약간 엑스플레인의 전략이 보이긴 하는데 근데 어찌됐든 시크릿은 스피드전 강하다. 네. 이게 조금 있긴 하거든요. 지금 옥시트 선수가 지난 애결 이후로 이 엄청난 자신감의 상승이 있었나 본데요. 그렇죠. 하나의 거저 꾸대기일 뿐. 이거 지금 표준어가 맞는 거죠? 네, 뭐 맞다고. 네. 우리보다 요즘 젊은이들이 더 표준어를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그쪽 세 명이시네요. 이거 도발이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 누구에게 도발하는지 우리 모두 다 알아요. 근데 지금 언급하긴 좀 어려워요. 아니 중계진이 3명이라는 말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말 창의적인데요? 네, 그쪽. 너무 창의적인 게 중계진한테 그쪽이라고요? 남아야 되겠네요. 네. 서 선수가 그 정도의 자신감이라면 옥시트 선수와 대적할 만하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양 팀의 스피드전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첫 번째 고정 트랙 차이나 골목길 대질주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네,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옥시트 선수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 옥시트를 얼마나 빨리 1번으로 빼주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스타트는 엑스플레인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초반 순위 이렇게 잡아냈고 경험 많은 엑스플레인 선수들이기 때문에 초반에 있죠. 그러니까 민서 선수 이런 식으로 방해만 해주는 움직임 보여줄 거거든요. 근데 옥시트가 빠르기 때문에 한번 놓치면 또 따라가기 어려워져요. 자, 일단 아르테미스를 타고 있는 버즈 선수가 초반부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좁은 코스들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옥시트가 조금 빠르게 1위를 수성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미들에서 백업을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마 선수도 순위 뚫고 있는 모습이 좀 나왔었고 이거 버즈와 성혁 선수가 지금 앞쪽에서 컨트롤 좋게 잘 가고 있긴 한데 이게 변수는 있거든요. 왜냐면 상대 옥시트 다시 만든다. 아니 초반에 분명히 옥시트가 거의 3대1 싸움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뚫어내고 1위까지 갔습니다. 진짜 폼이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자, 하지만 다시 한번 버즈가 옥시트를 제쳐보는데요. 네, 심지어 3명 아닌가요? 라고 했었는데 그 한 명이 잘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거 생각하면 지금 시크릿도 나쁘지 않죠. 지금 굉장히 좋게 갑니다. 2대1 싸움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양 팀의 선두권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마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상위권 받아주고
지금 이 2대2 싸움이 너무 치열한 상태에서 결국에는 지금 하위권도 중요하겠지만 1위를 어느 팀이 하느냐가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 생각하면 사실 버즈 선수가 이 타이밍에 다운되고 약간 실수하고 언제나 좀 비슷한 양상으로 나왔었는데 네. 확실히 이번 시즌 다릅니다. 버즈 선수도 컨디션 많이 올라온 시즌이긴 해요. 말씀해주신 대로 옥시트의 애결수뿐만 아니라 버즈도 지금 컨디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오랫동안 버텨주고 는 있어요. 자, 그래도 원투 포지션 가져가려고 다시마가 살짝 공격적으로 들어가죠. 자, 그리고 미들 순위가 괜찮아서 이거 깨기 위해서 다시마 올라가야죠. 미들 순위 상대가 좀 괜찮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커버 들어와야 되는데 아 버즈가 너무 지금 인코스 잘 잡았는데요. 자, 그리고 성역도 합류하고 중위권들도 산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잘했죠. 왜냐하면 다시마 선수 못 가게 만들었고 서로 드립 주고받으면서 최소 2, 3 맞고 자, 마지막 구간 마지막 구간 2, 3, 5, 6 2, 3, 5, 6을 완성해내는 엑스플레인입니다. 그런데 뒤쪽 상황을 미니맵으로 제가 봤는데 보니 선수가 정말 7, 8위를 꽉 잡고 마지막까지 안 넣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미들 순위가 정말 2랩 중반부터는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도 순위가 잘 안 바뀌었었거든요. 네. 그걸 보면 혹시 팀 내에서 보니 선수가 왜 센터인지 센터는 언제나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도 캐시언 캐스터가 센터인 것처럼 어우, 저 지금 저 총알에 맞아서 아 지금 엄청난 아 지금 혈투가 펼쳐진 끝에 아, 첫 번째 라운드는 아, 엑스플레인이 가져가게 됐습니다. 존재감이 뭐 선두권 싸움도 그랬고 뭐 말씀해주신 중후반부에 싸움들도 굉장히 존재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초에 아니 사실상 생각을 해보면 스피드 팀전은 1위를 가져간 팀이 당연히 압도적으로 승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미들 순위 조직력의 엑스플레인은 이걸 가져가요. 자, 이어지는 두 번째 라운드 엑스플레인의 선택입니다. 해적 가파른 감시탑 살려보시죠. 출발합니다. 네, 원래 이 양 팀이 만나면 스피드전은 반드시 팀 시크릿이 가져갔었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지금 KRPL 올라와서 엑스플레인의 이 스피드전이 얼마나 올라왔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그 중심에는 역시나 당연히 이제 버즈 선수가 좀 있겠고 아르테미스를 받고 첫 트랙에서도 잘해줬잖아요. 근데 만약에 버즈 선수까지도 올라온다? 이러면은 와 강하게 제쳐내는 버즈인데요. 그래서 일단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그래서 초반에 엑스플레인 선수들이 어떤 선수가 과연 아르테미스를 탑승을 할까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팀 내 러너 포지션 쪽 가지고 있었던 보니 선수가 탑승을 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버즈 선수가 탑승하고서 스피드가 좋아졌기 때문에 완벽한 선택이었죠. 네, 말씀해주신 그 보니 선수가 이번에는 선두권 싸움을 초반에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지금 버즈 선수가 좀 거리가 심하게 먼 것으로 확인이 좀 됐었는데 자, 이러면은 약간 애매해졌죠. 원투 가야 되는 엑스플레인이 됐습니다. 자, 일단 그 원투를 위해서 성역까지 뒷받침을 해보긴 합니다. 거리가 이거는 이 정도로 멀어질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멀거든요. 자, 그래도 이게 성역 선수가 먼저 붙어주면 충분히 2대1 싸움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중위권이 지금 따라붙기에는 그렇죠. 조금 시간이 걸려. 여기서 그래서, 다시마가 조금 공격적으로 하나요? 그래서 다시마는 과감하게 한번 밀어봤지만 성역 버텨내요. 버텨냅니다. 그리고 드랩 받았고요. 자, 보니에게 바로 합류를 해주면서 원투의 가능성을 이어갑니다. 자, 과연 이 지갑 천사가 끝까지 보니를 지켜줄 것인지. 옥시트가 이걸 뚫어냈습니다. 일단 자, 이러면 점프 싸움 밀어야 돼. 과감하게 보니는 조금 더 과감하게 뒤에서 성형 옥시트 너무나 부드럽게 1위를 지켜내는 옥시트입니다. 와, 이거 약간 2대1 맹공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수 있었는데 옥시트 선수가 확실히 지금 1번 싸움에 있어서 굉장히 폼이 올라온 모습을 봤습니다. 자, 결국에는 1, 4, 5, 8을 완성해낸 시크릿이 1대 균형을 맞추네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었었는데 결국 마지막 1포인트 차이로 승리를 했고 성혁 선수가 다시마 선수를 날리면서 다시마 선수 8위로 내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양 팀이 항상 애교를 가는 그 시나리오대로 가나 봐요. 정말 치열하네요. 확실히 말씀해주신 대로 7, 8위 좀 확정적인 게 아닌가 했었는데 거기서 변수를 만들어낸 게 엑스플레인의 조직력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한 끗 차이지만 2, 3, 5, 7 승리까지 또다시 바라봤던 거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정말 경기 양상을 알 수가 없겠습니다. 확실히 그랑프리 때부터 치열했던 양 팀이 더 올라온 실력으로 맞붙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치열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옥시트 선수가 진짜 이제 현장에 완벽하게 적응하고 있거든요. 이거 엑스플레인! 옥시트 이거 잡아내야 돼요! 자, 이어지는 세 번째 라운드 유로디 비밀의 연구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달려보시죠.
자, 일단 도미형 같은 경우에는 1위 순위를 고정하기가 굉장히 힘든 트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옥시트 선수가 1위를 빠르게 캐치를 하더라도 좀 공격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걸 생각해본다면 우선은 상위권에서 버즈 선수 좀 버텨줘야 되겠고요. 당시 타투 초반에 좀 많이 다운이 됐었거든요. 앞쪽에서 옥시트 선수 아르테미스의 싸움을 이겨내면서 가야 되는데, 자, 반대로 이번에 다시마 선수가 좀 부분 나오고 있죠. 자, 하지만 이번에는 후루 선수가 좀 상위권에서 버텨봅니다. 그래도 보니가 좀 추격을 하고 있지. 앞쪽 포지션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미드를 근데 후루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슈퍼의 몸싸움을 활용을 해줘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옥시트 선수가 이번에도 주행적인 측면에서 앞쪽에서 1번으로서 확실하게 본인의 역할을 잘해주고 있는데, 엑스플레인의 강점이 뭐냐면 지금 순위에서도 나와요. 이게 볼 때마다 미들에서 우선 잘 가지고 있거든요, 엑스플레인은. 그리고 그 미들권이 어려울 때 끝까지 지켜내면서 하위권으로 상대를 밀어내는 힘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핵심에는 방금 플레이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성혁 선수가 절대로 이 미들 싸움에서 지지를 않다 보니까 워낙 미들이 두껍게 좀 쌓여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상대에게 1등을 줘도 괜찮아요. 최소 2, 3, 4, 그 다음에 2, 3, 4 하면서 그 다음 상황 보면 되니까 민서 선수도 부담 없이 올라오고 있고, 민서 선수의 지금 미니맵 상황만 봐도 언제든지 올라오기 이상하지 않거든요. 자, 옥시트와 후루가 계속해서 버티고는 있습니다만 더욱더 많은 숫자로 밀어붙이는 팀 엑스플레인이에요. 자, 근데 이쪽 싸움이 지금 굉장히 치열한 것이 사실 시크릿 입장에서도 보니만 좀 어떻게 처리하면 지금 약간 승기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인데 보니가 너무 잘 버티고 있어요. 그렇죠. 짚고 들어가요, 짚고. 자, 이러면은 자, 보니 뚫고 올라가고 이거 다시마 조금 더 과감하게 가서 2, 3, 4 뚫고 봐야 되는데 민서가 7로 와버렸습니다. 자, 과연 그 보니를 밀어내기 위해 다시마에 이 한 방에 총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이거 옥시트는 굳이 내려올 필요 없을 것 같고 미드레즈 해결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다시마가 자력으로 해결해줘야죠. 자, 일단 다시마가 올라도 왔는데 하위권 상황이 좋진 않습니다. 놓칠 뻔. 2, 3, 5, 6? 2, 3, 5, 6? 자, 엑스플레인 결국 미들권을 완벽하게 수성하면서 세 번째 라운드를 가져갑니다. 옥시트의 폼이 올라온 것은 나이스. 그렇지만 엑스플레인은 항상 너무 두터워요, 미들이. 그러니까 하위권에 분명히 민서 선수가 8위로 좀 오랫동안 찍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서 선수가 뚫고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크게 회방을 놓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6까지 됐거든요. 7관이 6까지 됐습니다. 이거는 너무 아쉬운 부분인데 반대로 생각해야겠죠. 엑스플레인의 선수들은 진짜 이거 미들에서 흔들림이 없네요. 사실 말씀해주신 대로 하위권에 묶여있을 때 올라올 수 있는 그 돌파력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이 조직력이 비단 수비력에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미들 순위가 워낙 두텁다 보니까 분명히 하위권에서 민서 선수가 올라오지 못하게 좀 집중 견제를 하려고 했었을 텐데 그 과정에서 조금 불협화음이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2대1로 팀 엑스플레인이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네 번째 라운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저택 은밀한 지하실 계속해서 달려보시죠. 출발합니다. 자, 일단은 옥시트 선수의 주행력이 지금 뭐 부비원에서 1위 고정을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미들 순위에서 계속 7, 8위로 쳐지는 장면, 이런 장면을 안 만들려면 미들 순위에서의 몸싸움을 조금 더 심적으로 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브로디 비밀의 연구소가 드랩을 받고 갈 만한 구간이 정말 많은데 네. 거기서 안 잡혔다? 이거는 이제 옥시트 선수의 이 현장감을 의심할 부분이 없어요. 자, 근데 이번 라운드는 굉장히 느낌이 다르죠. 양팀의 러너들이 모두 묶여있던 상황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혁 선수가 1등. 아, 이거 근데 성혁 선수가 뭔가 쭉 달려나가기에 좋은 그런 상황은 아니죠. 지금 수코다 보니까 분명 그렇죠. 따라잡힐 겁니다. 거기에 2등이 따라온 게 옥시트 선수잖아요. 이러면은 부담 좀 되거든요. 이걸 민서 선수가 그 부담감을 좀 덜어내줘야 됩니다. 확실히 상위권에 많이 포진돼 있는 엑스플레인의 선수들이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좋아요. 겁을 주죠. 겁을 줘요. 이런 식으로 나 간다, 직구 간다 이러면서 압박 한 번씩 주고 흔들어만 줘도요. 성혁은 거기에 힘 받고 치고 나가거든요. 자, 그리고 팀원들이 올라올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벌어주는 플레이인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지금 엑스플레인 입장에서 나이스한 포지션은 아니잖아요. 지금 아르테미스와 GT가 다 쳐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포지션에서도 승리를 가져간다면 네. 정말 엑스플레인의 스피드전은 이제 정말 강력한 팀들 상대로도 해볼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든 A플랜, B플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수들끼리 유기적으로 포지션 바꿔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지금 주행이 되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옥시트 선수 빠르잖아요. 근데 민서 선수가 오래 방해하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
아니, 선혁 선수 입장에서 이건 1등 하겠죠. 그리고 왜 안 잡히는 거죠? 이게 분명히 아르테미스가 따라가고 있는데 옥시트가 마음이 급해 보여요. 성혁의 그 주행감을 다시 한번 뽐낼 수 있는 이번 기회에서 제대로 팀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뚫어냈고 이건 팀플의 승리입니다. 민서 선수가 성혁 선수 끝까지 보여주면서 성혁을 1등으로 만들었어요. 완전히 다른 포지션에서도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팀 엑스플레인 원투를 가져가네요. 아, 성혁의 지갑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성혁 선수 팀 주장을 민서 선수가 완벽하게 보좌를 해줬습니다. 너무 잘 보좌했었고 오늘 어떤 걸 먹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고기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확실하게 그 파이트 머니를 향해서 한 발자국 다가간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스피드전을 가져갔다는 게 이거는 의미가 굉장히 크겠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 양 팀이 만났을 때 엑스플레이는 예전부터 아이템 강팀이었습니다. 그래서 팀 시크릿은 좀 예전부터 아이템전이 불안불안했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기분 좋게 좀 기세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처음 잡은 거 아닌가요? 그랑프리스 때부터 생각해보면. 그렇죠. 맞습니다. 네, 스피드전은 사실 원래 엑스플레인이 불안불안한 팀이었었는데 이 KRPL 본선 무대는 진짜 다르네요, 느낌 자체가. 자, 아이템점에서 이제 또 분발하기 위해서 춘식 선수가 합류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일단 표정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죠. 왜냐면 항상 좀 부담감 없이 스피드를 이기고 넘어온 경기만 했었거든요, 엑스플레인 상대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처음 겪는 시나리오일 거고 머릿속에 준비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반면 도리 선수는 조금 더 여유로울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도리 선수는 언제나 플레이 유형상 그러니까 같은 팀원들이 워낙 잘 받쳐주기 때문에 미들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메이킹 역할을 정말 잘해줘요. 그리고 엑스플레인 선수들이 마무리를 정말 잘 지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템 에이스가 혼자 버겁게 게임하는 게 아니다 보니 전체 승률이 좋아지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손가락을 많이 쓰지 않는 점은 저희가 보기엔 좀 버거워 보이긴 한데 그렇죠. 뭐 한 슬리핀 거 이내로 쓰는 건 좀 버거워 하거든요. 피지컬로 극복해내야 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아이템전 이제 트랩 엠픽도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엑스플레인은 원래의 그런 컨셉대로 굉장히 자신 있어하던 부족과 그리고 조금 더 하드하게 유령의 계곡 가주는 모습인데 시크릿 입장에서 이게 좀 숙련도가 높은 트랙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조금 더 쉬운 트랙, 해볼 만한 트랙도 있음에도 조커픽의 느낌은 아니에요. 저도 그게 약간 의외인 게 사실 상대적 약팀으로 평가하는 게 맞거든요, 팀 시크릿이. 그럼요. 그러면은 익숙한 트랙보다는 오히려 런던 나이트도 풀고 뭐 손가락이 밴댔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러니까 최근 트랙들 좀 열어놓으면서 약간의 변수, 그러니까 숙련도가 크지 않은 트랙으로 가는 게 어떻을까 하는 아쉬움은 드는데 뭔가 준비해놨겠죠, 이거? 그러니까 항상 그랬던 대로 그 연습량 자체를 스피드전에 조금 더 집중해서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어요. 자, 양 팀의 이 아이템전 트랙 뺏기게 된 이야기를 하자 이런 타이밍인 건데 그냥 멘탈 공격의 시간으로 가져갔죠. 네, 시크릿 정도는 내가 뛸 거리라고 성혁 선수가 글쎄요, 가족 팀원들이 말렸을 것 같긴 해요. 아, 오늘의 기세라면 이 멘트에서 충분히 기운이 느껴지고 다시마 선수의 한마디도 뼈가 있네요. 눈빛이 약간 아련하죠? 다시마 선수가 오히려 그리워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리워 느낌표일 수도 있고 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지 몰라. 이거 저희의 오타일 수도 있고 이거는 조금 더 한번 생각해보지요. 네. 쉽은 읽어줘야죠. 느낌이 삽니다, 이런 멘트에서는. 어쨌든 뭐 아이템도 트랙 벤픽과 양 팀의 선수들의 생각도 들어봤는데 역시나 그 라이벌리함이 있는 팀답게 두 분도 팽팽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벤픽 상황은 여전히 좀 재밌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아이템전보다는 스피드전에 집중을 해왔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그렇기 때문에 신규 트랙 위주로 조금 밴을 해주고 뭐 훨씬 익숙한 트랙을 그냥 무난하게 픽을 좀 가져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엑스플레인이 훨씬 더 우위에 조금 찬 상태인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첫 번째 라운드 황금 문명 흔들리는 위협 여러분과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지금 엑스플레인이 마피아로즈를 좀 꺼내던 모습이죠. 고니 선수 아닌가요? 예. 네. 확실히 지난 경기부터 좀 다채로운 픽을 보여주는 엑스플레인의 카드판인데요. 그렇습니다. 돌바도 조금 이제 세티 대용으로 이제 황금 실드 러너로 활용을 해줬었는데 지금 마피아는 이 트랙에서 어떤 의미로 좀 사용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뭐 사실 상대 특수템 뺏어오는 것도 뺏어오는 거겠고 마지막에 약간 변수 노릴 수 있는 자세부터 사실 마피아는 능력 자체가 워낙 좋은 카트바디라서 언제나 조커 카트바디로 한 번씩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능력을 잘 살리는 그 탑승
선수의 역량도 굉장히 중요한 카드잖아요. 그렇죠. 민서 선수가 오히려 지금 공을 타주면서 약간 에이스들이 탑승을 하고 있는 반인데 지금 경기 조율 쪽으로 조금 가담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마피아 미들의 물 자 던져주고 자 일단 미들건을 잘 끊어내는데요. 정확하게 버즈 선수 뒤로 잘랐죠. 그걸 알다 보니까 바로 버즈 선수에게 공격해주면서 어쨌든 약간 붙어가기는 만들어놨습니다. 자 일단 그래도 다시마 선수가 상위권에서 버티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시크릿이 생각보다 지금 포지션 유지를 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흐름이 좀 한쪽으로 크게 기울진 않고 있습니다. 두 개의 천사를 확보하고 있었는데 일단 하나 사용해줬고요. 저티스가 빠져있기 때문에 뭔가 공템 넣고 마지막에 슈퍼실드로 변수 만들고 이거는 좀 힘들겠지만 그걸 마피아로 다른 변수를 창출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흐름으로 가면은 지금 팀 시크릿이 결국에 갑자기? 자, 약간 혼전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아이템 상황도 지금 여의치가 않거든요. 갑자기 포샷이 헷갈렸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지금 저 아이템 클레이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뒤에 자, 다시마가 일단 끊겼고 앞에 모니가, 불로 끊겼어요. 아니, 실드가 떴어요, 하나! 자, 모니 가는데요. 마피아 로즈가 러너였군요. 러너형 마피아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긴 했습니다만 그 중간에 있어서 공격이 굉장히 유력하게 주고받아주는 상황이 있었어요. 블랙 컴퍼니의 최첨단 무기를 장착한 그런 마피아 로즈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블랙 컴퍼니에서 외주를 좀 받으셨나봐요. 아, 보니 선수의 존재감이라면 뭐 그런 시나리오까지 써볼 수 있겠지만 아이템들에서 다시 한번 굉장한 조직력을 보여준 SK입니다. 근데 판단이 정말 빨랐던 게 뭐 뒤에 끊어놓고 마지막 포지션 좋았었는데 한 번에 미들 다 잡아냈었고 사실 마지막에 실드 하나 없었을 때는 불안했거든요. 근데 러너형 막 성공! 새로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엑스플레인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라운드 동화 카드 왕국의 미로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출발합니다. 마피아를 지속적으로 좀 활용을 해주고 있네요. 확실히 색다른 선택이긴 한데 일단 첫 번째 라운드에서 결과를 얻었으니까요. 네, 뭐 마피아가 얻은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승리했으면 됐죠, 뭐. 결과가 좋으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둘도 한번 제대로 잡아내고 사실상 하이라이트 다 가져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피아가 어떻게 좀 활용하냐에 따라서 사실 예전에 물폭탄 메타가 한창 유행일 때는 좀 특성으로 뺏어오면서 물차 대용으로도 또 이제 기용이 됐었는데 지금은 또 다양한 방어 아이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다방면에 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고민해봐야 되거든요. 아, 저트가 빠져야 될 만큼 마피아가 좋은 것이냐 막 이런 거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생각보다 정말 많은 카트바디들이 교체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메타가 계속 가위바위보 싸움처럼 물고 물리는 그런 변화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초반에는 이렇게 시크릿이 1위를 잘 찍어놔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거죠. 물. 자, 본인이 다시 한번 맞출 수 있습니까? 던졌는데 와. 다시 한번 끊어내는군요. 와. 정확하게 뒤통수 물렸어요. 야, 그거 딱 들어가야 되는 드리프 들어가는 타이밍. 네. 덕분에 상대 칼레이더를 잠시 내려놓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는 뒤에서 물폭탄을 좀 이거는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상황이죠, 시크릿 입장에서는. 자, 다시 한번 각을 보고 있는 보니가 되겠고 선두권에 다시 계속해서 던져칩니다. 다시마 선수가 버프 죽느냐? 그게 중요한데요. 자, 일단 실드가 없는 상황인데 근데 물이 두 개! 잘 리셋했죠? 근데 물이 두 개! 자, 옥시트가 주행으로! 마지막 결승선은 민서가 먼저 통과하네요. 와, 이게 커튼 승부를 좀 깔끔하게 치면서 역전이 나오나 있는데 미사일이 대굴대굴 굴렀죠? 그 미사일을 대굴대굴 구르게 버즈 선수가 날린 것 같고요. 네. 아까 엑스플레이는요, 집중력이 정말 좋고 마지막 상황 판단까지도 이거는 1등이 못 들어간다고 봤었거든요. 이거는 엑스플레인의 매력을 넘어서 약간 마력처럼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스피드전을 이기고 넘어와서 엑스플레인이 조금 방심을 하거나 그렇게 될 수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중력을 유지하고 있어요. 자, 과연 경기를 이대로 끝마칠 수 있을 것인가? 세 번째 라운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적 어지러질 부득간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지금 팀 시크릿은 큰일 났죠. 고정 트랙 뺏겼고
그리고 본인들의 1픽을 뺏겼습니다. 그리고 엑스플레인의 1픽이거든요. 거기다 엑스플레인은 언제나 부스터로 굉장히 자신 있어 하는 팀이고요. 이거 보세요. 주행조차도 쉽지 않은 그런 트랙이거든요. 자, 이 상황에서 그러면 마지막 싸움까지 항상 간다고 봤을 때 지금 뭔가 루비 싸움, 수실 싸움 이런 게 잘 안 나오고 있어요. 무려 1번 러너가 물 두 개를 들고서도 이겼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번 러너가 물 두 개인데 이긴다. 이거는 진짜 상상하기가 힘든 판이었었는데 자, 과연 팀 시크릿도 이거 한 번은 뚫어봐야 됩니다. 그만큼 게임 흐름이 마지막까지 조금 더 치열하다라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선 항상 집중력을 가진 이거 끊겼죠. 끊겼죠. 대충 끌 끊어내면서 다시 한번 순위를 쌓아보는 엑스플레인. 대충 하루 선수가 눈치 빠르게 왼쪽으로 가주면서 한 타이밍 버틸 수는 있습니다. 물류의 아이템을 굉장히 여유롭게 사용하고 있는 엑스플레인인 듯해요. 네, 근데 어차피 1등을 쏴도 계속 실드가 리필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루 선수는 지금 앞으로 황비를 쏠 게 아니라 빨리 실드를 좀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이게 잠깐 아쉽게 팬더 입장에서는 황비 쏘고 그다음 자석 얻어서 따라가고 그러면서 순위 버티고 이걸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잘 안 되긴 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약간 붙어가긴 하거든요, 트랙이. 어떻게든 칼레이더의 춘식이 다시 한번 선두권으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주도권을 끝까지 지킬 것이야. 지금 춘식 선수 칼레이더 보석 없고 앞에서 잘 가지고 이거 옥시태 선수가 저스티스로 휘저어줄 수 있는 판이긴 하거든요. 자, 그리고 민서 선수도 지금 곰의 분노 굉장히 아껴놓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차피 아 오늘 경기 흐름 보니까 마지막 싸움 가는구나. 이거 마지막에 한대 맞아봐라 이거거든요. 자, 민서의 무섭다 곰의 이 판단력이 어떻게 될지 결정력도 궁금해지고요. 자, 춘식 선수는 그래도 루비 하나 끝까지 잘 챙겨가고 있고 이거 뒤쪽도 그만큼 자석이 좀 있어서 자 곰의 분노 들어갔고요. 지금 이 타이밍 일단 앞포션 잡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일단 마지막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아이템 상황인데요. 자 근데 도리가 발이 도리 자석 자석 버즈! 자 버즈가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하면서 아이템도 3-0으로 끝내는 엑스플레인입니다. 스피드전 확실하게 강력해졌고요. 아이템전은 더 강해졌습니다. 원래 치열하게 아이템전을 가져갔었는데 압도적으로 원사이드하게 가져왔어요. 조직력의 엑스플레인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개개인의 피지컬까지도 극한으로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게 스피드전에서만 보여진 게 아니라 아이템전까지 이렇게 다양한 카티바디를 활용하면서 엄청난 장면들을 만들어냈다는 거, 그리고 이기는 방식이 다양하다는 거, 이거 엑스플레인의 굉장한 강점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엑스플레인 입장에서는 지금 준비도 굉장히 잘했고 이 3승에 대한 그런 의지가 뱀픽에서도 좀 돋보였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크릿은 비교적 같은 흐름을 예상을 하고 조금 스피드전 위주로 준비를 해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엑스플레인은 우리 스피드전만 이기면 무조건 원사이드하게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스피드전에 굉장히 집중해서 오히려 스피드전을 가져가면서 2-0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의미 있는 승리긴 해요. 단순히 8강 플리그에서 3승을 쌓았다. 그래서 전승 행진이다. 이게 중요한 지금 엑스플레인이 그렇죠. 아니고 남아있는 프로팀 3연전을 네. 기대하게 만든 것 같아요. 여기서 패배했으면 프로팀 만나면 지겠구나 네. 이렇게 갔을 텐데 이거 기다리고 있는 뭐 겜코, 락스 이거 SG 그럼요. 긴장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팬들은 기대하고 선수들은 긴장할 법한 경기를 만들어낸 엑스플레인이었습니다. 경기 결과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죠. 양 팀의 매치 애결 기대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만약에 엑스플레인이 남은 경기에서 이런 완벽한 경기력으로 지금 아마추어 매치임에도 불구하고 원사이드하게 끝났거든요. 그래서 프로팀들 중에 한 팀이라도 만약에 잡아낸다면 이거는 포스트 시즌에 큰 변수가 생깁니다. 네, 진짜 엑스플레인은 성혁 선수가 이거 투자 대비 정말 정말 지금 잘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부럽네요. 네, 사실 제가 봤을 때 이거 투자 훨씬 적게 했을 것 같거든요. 뭐 유니폼 맞추고 선수들 밥 사주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선수긴 한데 야, 이 정도면 나도 할 거리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성혁 선수가 부러워지고 있어요. 기회가 되면 인터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군요.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둔 엑스플레인의 인터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나를 위한 금융 부스터 2022 신한은행 솔 KRPL 시즌 2 8강 11경기에서 승리를 차지한 엑스플레인의 성혁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성혁 선수를 영입하면서 엑스플레인이 정말 확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제일 먼저 소감 들어볼게요. 솔직히 말해서 오늘 크게 뭐 질 것 같지 않아가지고 대기실에서도 그냥 뭐 얘기하면서 맵이나 맵돌하자 이러고 있었는데 진짜 이겨가지고
또 기분이 더 좋은 것 같고 예, 그 중간에 솔직히 조금 한 번 쳤을 때 방심을 했는데 그래도 좀 애들이 다 잘 따르고 올라와줘가지고 그래서 잘 한 것 같습니다. 정말 팀원들끼리 사이도 너무 좋아 보이고 방금 전에 화면으로 또 보니 선수가 끼를 부리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데 오늘 스피드전 마지막 트랙 대은지에서 아르테미스를 타고 바짝 쫓아오던 옥시트 선수를 슈퍼코튼을 탄 성혁 선수가 못 쫓아오게 정말 주행으로 찍어 누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지난번 오닉스도 그렇고 코튼류가 조금 손에 잘 맞으시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다른 차보다 밸런스가 이제 좀 살짝 정사각형에 가깝다 보니까 조금 벽에 박을 확률도 적어지고 그래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 나름은 좀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좋은 차인 것 같아요. 네. 오, 이렇게 덕분에 엑스플레인이 계속해서 승리를 달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비결 중에 하나가 완벽한 팀워크가 또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팀원들 내에서 성혁 선수의 지갑은 어떤 의미예요? 저요? 네. 제가 아무래도 좀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막 애들 밥을 좀 사주고 막 이제 그렇게 했던 적이 가끔 있는데 이제 아마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하는데 지금도 딱 밥 사달라고 저러고 흔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줘야겠죠 그래도. 맏형의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하고 계시는군요. 자, 좋습니다. 오늘 경기 끝으로 아마추어를 상대로 세 번의 승리를 계속해서 달성을 했는데요. 엑스플레인의 이렇게 막강한 기세가 그 다음 락스게이밍에서도 톡톡히 드러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락스게이밍을 시작으로 SJ인천 그 다음에 게임코치 프로팀을 연속해서 세 번 만나게 되거든요.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이게 프로팀은 힘든 걸 알긴 아는데 그래도 저희가 다 리그를 오래 나온 선수들이고 저도 이제 지금 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좀 그래서 연습도 좀 많이 하고 하면 솔직히 최소 에이스 결정전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고 또 버즈가 또 잘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번 믿고 저도 이제 열심히 다들 연습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또 버즈 선수의 칭찬까지 아낌없이 해주신 성혁 선수였고요. 다음 경기에서도 보여주실 좋은 모습 계속해서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8강 11경기에서 승리를 차지한 엑스플레인의 성혁 선수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쿠폰 코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뜨고 있죠. 오늘도 신나는 KRPL 시청 시간이고요. 오늘이 가기 전까지 입력해주셔야 럭셔리 키 3개, 배지 조각 5개, 그리고 K코인 500개를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게임코치와 레볼루션의 경기 8강 12경기로 다시 돌아올게요.